평상시에 머리 안 아파 이렇게? 어 머리 많이 아파. 어깨 눌리죠 지금? 네. 뭐 어깨 이게 안 쓸려? 이건 모르겠어. 뒤 응? 이 여기서부터 등골 오싹하고 자꾸 올라온단 말이야. 어. 응. 지금 허리도 많이 안 좋고 살쪄서 안 좋은 것도 있고 그 전부터 안 좋은 것도 있고 그 눈도 뿌옇고 자꾸. 맞아요. 응. 머리가 요새 계속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갖고 다녀. 그 귀에서 웅웅거린단 말이야. 응? 이게 신인데 왜? 아, 꿈을 잘 꿔요. 본인은 알고 있어. 네. 내가 무당 팔자라는 것도 알고 있고. 돈 벌어서 언제 가? 못 갈 것 같아요. 못 갈 것 같아요. 돈 벌어서는 못 가. 맨날 바닥인데? 가정이 있어서. 가정이 있든 없든 그럼 본인 큰애한테 가면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. 거기까지는 이게 가물바름. 본인 승질이 별나. 어쩔 땐 왔다 갔다 해요. 욱하면은 그냥 남편 착한 거요. 엄청 착해요. 능력이 없어. 거기다 큰 능력을 바라면 안 돼. 맞아. 잘하는 거야 본인한텐. 엄청 잘해요. 근데 왜 뭐라 그래 거기다 대고? 뭐라고 하진 않는 거 같은데 딱. 남편 데리고 와볼까? 아니요. 어? 이게 본인 친정 엄마 쪽에서 오는 거야. 외가부리에서. 본인네 아빠 쪽은 한량이야. 맞아요. 놀고 먹고 술 주하고 태백기 하다. 응? 본인도 한 번씩 미친 척하고 잘 놀아. 놀 때는 잘 놀아. 그러자 한 번씩. 요새는... 근데 본인 안 가 안 나가. 안 나가려고 노력을 하지. 본인 스스로가 알아. 먹고 놀다 보면 본인의 행동이 달라져. 이건 두통약 같아. 해결 안 나요. 인간병이면 두통 왜 감기가 걸리고 뭐가 걸리면 먹으면 낫지. 이건 잠깐 본인 시간 벌어주는 것 뿐이야. 이게 작년부터 더해 본인한테. 올 2, 3월 달부터 더하고. 근데 왜 이거를 잘 알면서 왜 안 하는 거야? 안 풀어내는 거야? 그럼 잘 모르겠어요. 직성이 있어서 꿈으로 보여주고 느껴주고 하는데도 아직 막 확 와닿진 않아. 와닿는 사람이 어딨어? 확 뭐가 보인다든지. 다들 그래. 뭐 보여라 들려라. 응? 남들처럼 뭐 길 가다 쓰러지고 뭐 그때 가면 늦는 거요. 응? 맨날 돈 벌고 싶으면 뭐 할 건데? 맨날 벌어도 벌어도 바닥인데? 응? 재미가 없잖아 솔직히. 재미없잖아. 큰애가 몇 살이야? 7살. 응? 얘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마. 왜 얘한테 자꾸 뭐라고 해? 말을 안 들어서. 본인은 학교를 다 말 잘 들었어? 말 안 들었죠. 어? 걔도 스트레스 받아 지금 애기도. 왜 화풀을 걔한테 하는 것 같아? 안 그래? 잔소리 하긴 많이 해. 응? 걔는 엄마 봐도 인제 시큰둥 게 욕을 해도 안 돼, 안 돼. 그게 뭐야 자꾸 눈치밥만 늘어나는 거야. 벌써 알아 엄마가 승질낼지. 맞아. 눈치가 되게 빨라요. 그럼 걔는 방어가 금방 나와. 까쭉한 육대잖아 저렇게. 아, 본인은 공부 잘해서 공부하라 그래? 나처럼 안 되려고 자들이 응. 하는 거죠. 본인 엄마 아빠도 다 그랬어 옛날에. 대물림 되는 것 같아 지금.
걔는 원래 손끝이 야무져. EQ가 좋은 게 IQ가. IQ보다 EQ가 좋은 거야. 그러니까 재능을 가르쳐야지. 재주를 가르치고. 그리고 말하는 투도 좀 가르쳐주고. 그래야지 걔가 잘 되고. 응? 남편은 장 관리 좀 잘 시켜줘. 장 관리요? 응. 대장 검사해요. 응, 요번에 했어요. 응. 자꾸 설사 그럴 때 없어? 위 응. 쪽하고 장 쪽하고 약하긴 하더라고. 응. 관리 잘, 그 집안 내력이야. 폐하고. 폐. 그리고 자꾸 먹고 눕지 말라 그래 남편도. 맨날 먹고 누워요. 응? 근데 둘이 똑같은 거요. 저는 안 누워요. 잘. 뭘 안 누워? 밖에 나갈라 그러지. 응? 아, 폭식하지 마 둘 다. 먹는 거 보면 너무 급해 둘 다. 먹고 남편 바로 누워버리니까 배만 나오는 거. 배는 안 나와. 뭘 안 나와. 그래서 나온 거지. 옛날 기억 빼빼 말랐는데. 저 집 좀 제사 좀 잘못이라고 그래. 시댁 제사지. 시댁이요? 응. 시댁 제사 안 지내요. 교회 다니. 있잖아. 잘 지내라고. 그래야지 저 집에 운이 들어오는 거야. 본인 배고프면 밥 안 먹어? 먹어야죠. 근데? 교회 귀신들, 다니셔서. 교회 다니면 귀신들은 없대? 말을 잘 안 하셔. 응? 그럼 밑에서 누가 잘 되는 놈 누가 어딨어? 없어. 응? 그게 다 달라. 교회 돼도 되는 사람도 있고 절에 다니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. 근데 본인 애들은 조상을 잘 받더라 했는데 그런 게 없어. 저렇게 다 배고파서 들어오는 거야.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 애는 신바람으로 들어오고 이걸 재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. 그럼 아무리 인간이 발부둥 쳐도 안 돼. 신이 나를 친 거기 때문에. 더 기다려봐. 어디까지 바닥을 치나. 바닥 치면 안 되는데. 응. 말로만 그러면 어떡할 거야. 전보면 뭐해. 행을 하질 않는데. 풀어내라고 맨날 없어요. 있으면 하죠 뭐. 풀어내라는 게 뭐예요? 구슬에서 풀어야지. 심을 정확하게 봐야지. 왜 그러는지, 왜 나한테 와서 머리채를 흔들고 어깨 눌러서 찍어 누르는지 확인을 해야 될까. 그래야지 앞길이 열리지. 그래야지 본인 사주에는 돈은 없지는 않아 사주에. 근데 지금 봐봐, 사는 게 힘들잖아. 응? 그리고 남편 사주에는 원래 돈이 별로 없어. 없는 것 같아요. 응? 욕심이 없어요 남편. 근데 본인은 뭐라도 모아서 뭔가 만들고 싶은데 돼? 안 돼. 사주가 달라서 그래. 사주 돈이 없는 사람들은 크게 그냥 오늘 먹고 살면 됐지. 그래? 한 거 맞잖아.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. 맞네. 신랑이 그래. 근데 본인은 미래를 봐서 지금 먹고 살, 나중엔 못 먹고 살래 그래. 근데 이런 것들을 본인의 집안에 풍파하고 들어오자마자 머리에 앉아있어요. 완전히 두통이 나을 수밖에 없어요. 흔들어버리면 눈까지 빠질 것 같아요. 응? 전보러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면은 본인도 반은 알고 들어오는 건데 뭘 자꾸 뭘 더 물어봐서 뭘 어떻게 하고 싶은데 가다가 돈 안 떨어져. 응? 그래서 잘 안 보러 다니는데 가끔. 응. 그냥 한 번씩. 골면 뭐해. 맨날 똑같이 요런 소리만 들었는데. 그래도 가게 하니까 응. 한 번씩 보러 와. 그래서 어쨌든 본인은 내자 본인은 먹고 살 건 있어 사주에. 응? 지금도 아예 못 먹고 사는 건 아니야. 큰 돈을 못 버는 것 뿐이지 안 되는 것도 아니야. 그냥 먹고 살아 솔직한 얘기로. 안 그래? 맞아. 크게 답답한 건 없어 솔직히. 진짜 터무니 닥쳐 뭐해서 내가 못 먹고 살아서 지금
기란께 난전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. 그러니까 뭐야? 굳이 내가 구주에 믿어.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터랑은 합의는 잘 들어. 근데 본인이라. 근데 본인이 하기 싫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저거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지. 그러니까 이 가물은 채워. 재우는 것도 재울 때 재워야 돼. 시기가 지나면 재우고 싶어도 못 재워. 알겠어요? 네. 이터에서는 몰라 3년만 더 고생하래. 이터에서 지금 3년. 3년. 그러고 나서 딴 데로 움직이든지 뭐하든지. 지금 옮겼는데. 근데 일단 이 자리에서 3년 더 하자. 3년 하자고. 또 떠야 되니까. 또 떠야 돼요? 본인 봐봐. 본인이 움직여 돈 못 벌진 않았잖아. 내가 본인 사주엔 돈은 있는 거야, 그래서. 근데 남는 게 없어, 내가 벌었는데도. 뒤돌아보면. 어디 나가도 나가. 어디 쓸 데가 있어도 써. 그런 게 돈이 샌다고 그래. 터무니 다쳤으면 돈이 안 돌아와야 돼. 근데 그러진 않아. 그래서 지금 자리도 나쁜 자리는 아니야. 하되 본인 잘 되고 싶고 뭐 가고 싶으면 잘 풀어놔. 알았죠? 네. 궁금한 거 있어요? 없죠? 네. 열심히 살아요. 네. 수고하세요. 네.